어디 가세요? 아, 되게 아, 이제 댁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 학생이세요? 아, 아니요. 취업 준비. 아, 취업 준비 하시고. 혹시 뭐 괜찮으시면 얘기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괜찮으세요? 네, 네. 아, 그러면 잠깐 얘기를. 오늘은 뭐 볼일 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은행 일 잠깐 보고 왔다가 네. 이따가 자기소개서 쓰러 가야 돼요. 아, 자소서 쓰셔야 되는구나, 이제. 네, 네. 저는 사실 솔직히 개그맨 시험을 볼 때 그거 뭐 이제 여러 가지 꽁트 뭐 이런 거 짠 거 내고 뭐 소개서 쓰고 이거 하긴 했는데 그 이후로 자소서를 써본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 네, 좀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에 취직을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전공이 부동산 전공이고요. 아.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금융권으로도 많이 가고 그다음에 개발회사 아니면 뭐 공기업 쪽으로도 많이 가고요. 아, 이게 보시니까 네네네. 이게 좀 그 지원하시는 데가 정말 소위 말해서 다 빡센 데네요. 이게 들어가기 너무 힘든데요. 경쟁률도 세고. 아, 뭐 다 취업하기가 힘들지만 아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끼리 정보를 좀 교환하잖아요. 네. 이런 질문이 나온다더라 아니면 준비하시는 뭐 질문 뭐 이런 거 좀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워라벨과 그리고 이제 자신을 시간을 희생할 수 있는지 어느 쪽에 이제 중요도를 두고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회사를 위해 조금 자기를 좀 맡길 수 있는지 네, 희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래도 워라벨 쪽에 내 좀 그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지 네. 어떻습니까? 저는 워라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나도 휴식을 취해야 그 나머지 오롯이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고 회사는 어떻게 되나?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저의 행복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회사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회사에 희생을 해서 회사가 행복하다면 당연히. 아 근데 저는... 저희 그 회사 이름이 워라벨 엔터테인먼트예요. 아 왜요? 네, 저희들은 워라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쉽지 않네. 저도 힘들어요. 아니 근데 이게 어디를 선택해야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이걸 어떻게 내가 그 사람에게 잘 설득을 시키는가. 네.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워라벨과 흔히 말하는 꼰대 문화 이런 것 중에 어떤 걸 선호하냐는 질문을 받았었어요. 아 저는 신입사원이니까 저는 약간 희생해도 된다. 배우려면 희생해야 된다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면접자분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그렇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바쁜 시기에는 자기를 조금 희생해도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그 다음 시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워라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아, 저게 현명한 대답이다.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를 좀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내가 뭐 했지? 약간 그런 생각? 아무래도 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잖아요. 정말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대체 그 경력은 어디서 쌓아야 하나 이런 고민인데. 집에서는 뭐 다른 얘기는 없으시고요? 부모님 지금 청주에 계셔가지고. 아, 청주에 계시구나. 네네네. 아. 그래서 저는 지금 자취를 하고 있는데 네. 마음을 좀 크게 보고 네 조급해하지 말아라 그렇죠. 격려해 주셔서 좀 감사하긴 해요. 아니, 사실 좀, 아니, 근데 이게 참 그런 얘기가 참 고맙긴 한데 나도 아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네. 고향 집에는 자주 가십니까 어떻습니까? 요즘은 좀 못 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댁에 가시면은 무슨 얘기 좀 많이 이렇게 하세요? 일단은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네. 안부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진로 문제. 아. 네. 아, 이게 별 얘기 아닌데 그냥 집 얘기 아닌가 갑자기. 아,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지금 혼자 스스로 이제 독립을 해야 할 시기인데 계속 이제 부모님 지원 받으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아무래도 많이 죄송스럽죠. 에이, 그래서 아무래도 그게 좀. 네, 그래서 보러 가고 싶을 때 많이 보러 가지도 못하고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좀 죄송스러워요. 에이,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얘기만 나오면은 이게 수지씨가. 내 인생 최고의 혹시 그 이렇게 행운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한번 있어 본 적 있습니까? 아 얼마 전에 행복주택 당첨이 됐어요. 행복주택에 당첨이 되셨다고요? 추첨을 해서 임대주택 그 입주자를 선정하는 건데 자격이 되신 거예요? 네. 아유 야 이거 아 그래도 경쟁률이 엄청날 텐데 이제 제가 집에 지방으로 이제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일단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좀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가장 큰 로또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고 잘 됐다. 여러모로 잘 됐다.
지금 은행 업무 보고 온 게 계약금 넣으러 갔다. 축하드립니다. 아, 좋다. 지금 계약금 넣고 오셨어요? 네네. 이제 취업해서 열심히 돈 벌어야죠. 아,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에서.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원을 말해봐. 지난해 한 취업 사이트에서 직장인 483명을 대상으로 직장인에게 필요한 요정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1위가 무엇일지 맞춰주시면 돼요. 1번, 원하는 날짜에 무조건 휴가를 보내주는 휴가 요정. 2번, 원할 때마다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리모트 요정. 3번, 매일 7시간 근무할 수 있는 단축 요정. 4번, 아무 때나 출근 가능한 출근 요정. 자, 이 네 요정 가운데 어떤, 야, 이거 어렵다. 자, 이 중에 하나 1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쉽지 않다. 직장인에게 필요한 요정입니다. 3번. 매일 7시간 근무할 수 있는 단축 요정. 네. 왜요? 주변에 보면은 이제 퇴근을 제 시간에 못하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이제 빨리 퇴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퇴근인 것 같다. 많이 맞추시면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자, 정답은 3번 단축 요정 정답! 우와! 맞아요? 어, 진짜요? 매일 7시간 근무할 수 있는 단축 요정. 저는 4번. 저는 1번 휴가를 아무 때나 쓸 수 있어요. 야, 그렇구나.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기분이 어떠세요? 진짜 로또 맞은 것 같아요. 야, 그렇죠. 오늘 좀 은행에 좀 계약금 내려고 갔다 오셨는데. 그거보다 너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뭐 사실 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또 부모님께서 또 청주에 계신데 혹시 부모님께 좀 뭐 하시고 싶은 얘기 혹시 있습니까? 저 100만 원 땄어요. 퀴즈 맞췄어요. 일단 멀리서 보고 싶어도 이제 많이 못 보고 그런데 항상 저 믿고 격려해 주시고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예. 네. 아, 이게 좀 수지 씨가 그냥 부모님 얘기만 나오고 약간 울컥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무슨 뭐 버튼이 그냥 바로 그냥 눌러주듯이 그냥. 아, 이거 뭐 얘기는 안 하시지만 얼마나 또 부모님께도 참 보고도 싶고. 예.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혹시 저희가 이제 이거 상금 드리면서 BGM을 틀어드려요. 네. 혹시 어떤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지금요? 에일리 보여줄게. 보여줄게. 뭐죠? 가사가 뭐다? 보여줄게. 맞아.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아니 진짜 취업하시게 되면 꼭 좀 저희한테 연락 좀 주세요. 네. 네. 예.